원샷 오, 선배 멋있어요. 너네 둘이 뭐냐? 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이 오티 때도 벌주 하나 마시고 토했잖아. 그거를 기억하는 게 더 수상한데요? 자, 그럼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갈까요? 게임 그만하자. 재미없어. 아, 그, 저 죄송한데 집에 가봐야 해서. 벌써? 유진이 썸 타는 남자 있어? 앞에 승아 선배 두고? 아, 둘이 아무 상이 아니라니까! 차 시간 때문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유진이 집 멀잖아. 집이 어딘데? 천안이. 어? 충청남도 천안? 경기도 코앞이긴 한데. 경기도도 여기서 되게 먼데. 아쉽다. 유진이랑 좀 더 놀고 싶었는데. 아, 그,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어? 내 카드 지갑. 지금 무슨 남자 만나러 가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진이 걔 아무래도 스폰 있는 것 같아. 스폰? 어떤 벤츠 탄 아저씨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 봤어. 부모님일 수도 있지. 부모님이라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한 30대 중후반? 남친이면? 야, 그 나이 차에 남친이면 그게 스폰이지 뭐가 다르냐? 아, 그러네. 사촌인데 나가서 사촌이라 말할까? 그만하자. 뒷담화하는 거 별로다. 이게 왜 뒷담화야? 맞아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남자가 사촌일 수도 있고. 그럼 걔 사촌이랑 그러는 거야? 충격.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와,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면 개소름인데. 됐다, 술이나 마시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을까? 집에 어떻게 가지? 진심! 이거 너 거 맞지? 내 카드 지갑. 전화로 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미 갔었지만. 그냥 얘기도 할 겸. 주말에 시간. 성승아! 아니 갑자기 어딜 가? 어? 너 아직 안 갔어? 아, 그게. 유진이야, 카드 지갑 놓고 가서 찾아준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갑자기 뛰쳐나가면 어떡해. 얘기하면 늦을까봐 그랬지. 됐고 빨리 와, 2차 가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야. 네? 너 승아한테 꼬리치지 마라. 꼬리치다니. 모르는 척하지 마, 짜증나니까.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앞으로는 말 좀 하고 다녀. 내 가방은? 가방? 애들이 가져갔어. 얼른 가자. 통학만 5시간 걷더니까 뒷담화 나고. 학교 생활도 지친다.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틴더? 그게 뭐야? 아, 틴더라고. 새로운 사람이랑 얘기하고 만날 수 있는 어플. 데이팅 어플 같은 거? 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친구를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사람은 학교에서도 복철 정도로 만나는데. 학교랑은 달라. 학교는 친해져도 뭔가 신경 써야 할게 많잖아. 한 다리만 걸러도 다 지인이고, 학교 전공도 비슷하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근데 틴더는 완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아. 동네 친구도 만나고. 동네 친구. 너도 깔아봐. 와, 편도 2시간 반 실화? 님도 집에서 학교 2, 3시간 걸려요? 네, 프로필 보니까 바로 옆 학교던데. 지금 있는 근처에 계셔서 혹시나 했어요. 진짜 바로 옆 학교네. 혹시 바뀌면 잠깐 만나요. 어? 어? 틴더?
아니 하루에 5시간을 버스랑 지하철에서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20대. 그치. 아 경기도민이 하루에 6분의 1을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는데 내가 그 정도면 말을 안 해. 우린 5분의 1이다. 그래서 내가 자취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니까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 뭘 하시는데? 장학금을 받으면 자취를 허락해 주시겠대. 아니 5시간씩 통학하면서 장학금을 어떻게 타냐고. 난 탔는데. 아, 너 보기보다 쎄한 면 있네. 어? 아 미안 내가 눈치가 좀 없지. 아니 눈치가 없는 정도는 아닌데. 봤어? 그런 것 같아. 친구가 없거든. 중고딩 때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로 이사 왔는데 고등학교 오자마자 자퇴를 했지. 자퇴는 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매 그래? 좀 이상한가? 어. 괜찮아. 나 원래 친구 없어가지고. 친구하자. 어? 동네 친구. 난 핵 인싸라 동네 친구 많은데 내가 특별히 해줄게. 고마워.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같이 갈래? 아빠가 타던 차 주신다 했거든. 타고 다니라고. 나 거의 1교시인데 괜찮아? 응, 괜찮아. 나 이제 일찍 가서 공부하려 했거든. 진짜? 어. 그러니까 나 게을러지면 너가 나 불러서 가게 해야 된다, 학교. 그럼 내가 기름값 반이라도 낼게. 괜찮아. 사람 한 명 타나 둘이 타나 기름값 차이 얼마나 한다고. 그래도 가끔 밥이나 쏴. 술이면 더 좋고. 응 그래 고마워.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최유진. 넌? 최재혁. 그렇게 우린 동네 친구가 됐다. 진아. 수민 안녕하세요. 야 그러니까 우리 무슨 군기 있는 것 같잖아. 아 죄송해요. 토요일에 시간 있어? 네, 왜요? 같이 영화 볼까 해서. 아, 그 저랑요? 최유진! 뭐하고 있어? 데이트 신청. 어? 같이 영화 보자고 하고 있었어. 미쳤어? 뭐가? 아, 얘 요즘 무슨 소문 도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확실한 거 아니잖아. 어떤 포르쉐탄 남자가 맨날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고. 와 이번엔 포르쉐 저번엔 벤츠. 너도 참 대단하다. 정신 차려 성승아. 정신은 니들이 차려. 내가 듣다 듣다 어이가 없어서. 얘 맨날 차로 데려다 준 사람 난데 내가 뭐. 누구세요?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나 그리고 얘 짝남. 어? 가자 상대할 필요 없어.